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속 인물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하고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기 내각에서 대거 중용됐던 관료 출신의 수가 크게 줄고 정치인이 주요 자리에 임명되었다는 점입니다. 역시 여야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새누리당은 조화를 맞춘 인사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울 것이 없는 인사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꾸려진 2기 내각. 골든타임 안에 제대로 정비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임명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그리고 새롭게 꾸려진 2기 내각. 세월호 참사 이후 단행된 인적 쇄신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뉴스 정면의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단행된 인적 쇄신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차차 바쁘다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아,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이씨, 엔진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브룽브룽 차세대 100% 합성 엔진오일 S-O-1 7 탄생. 엔진을 깨우는 힘 S-O-1 7.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익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7명을 교체하는 개각. 중폭의 개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개각을 단행했는데 어떤 이름들이 올라왔습니까? 네, 일단 17명 자리에서 7명을 교체했으니까 중폭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예상대로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내정됐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에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던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최양일 삼성 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또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시에 신설될 그 교육부총리 자리에는요,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가 내정이 됐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기권 전 차관이 기용됐습니다. 또 문체부 장관에는 박근혜 후보의 공보위원 출신이었던 정성근 아리랑TV 사장이 중용이 됐습니다. 네. 1기 내각 때는 이 관료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는데 네네. 이번에는 정치인들도 등장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달라진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최경환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김희정 의원을 비롯해서 이번에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유임된 이주영 해수부 장관까지 모두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안행부와 문체부 장관 내정자 모두 이 박근혜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한나라당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서 어저께 발표됐었죠. 이 청와대 개편 소식이 있었는데 조윤선 정무수석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 모두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의원 출신입니다. 네네.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조기 레임덕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지금 상황에서 일종의 정면 돌파를 위한 일종의 비대위 성격의 구성으로도 읽힙니다. 네, 친정 체제다 이런 평가들이 많네요. 네, 야당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아,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87조 등을 무시한 개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지금 문창극 총리 후보자 등을 거론하면서요. 청와대는 경질이 예상된 총리 그리고 국민 대다수로부터 부적격자로 비판받는 총리 후보자만 있는 상태에서 개각을 강행했다. 강력하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환영 입장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새 총리의 그 재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관 후보를 인선한 것과 관련해서 국정의 장기 표류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라고 전제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깊이 헤아리고 대승적인 협조와 이해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정원장 후보자 이명기 씨. 네. 저번에 발표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2002년에 한나라당에서 이회창 대통령 후보. 네. 일 때 핵심 측근으로 인했는데 그 당시에 이 불법 선거 자금을 이렇게 전달한 네. 역할을 했다고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단순 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했다 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이 이병기 후보자는 당시 경선에서 패반 이후에 당시 경선에서 패반 이후에 새천년 민주당 탈당을 고민하던 이인재 의원 측에 김윤소 당시 공보특보에게 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당시 그 이인재 의원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국정원 후보자로 지명된 이병기 씨 는 지난 2002년 12월 초순에 한 호텔 주차장 지하에서 김윤수 씨를 만나서 5억 원을 건넸으며 당시 당에서 가져온 돈이니까 이인재 의원한테 전달해서 이회창 후보 지원 유세를 하는데 경비로 사용해달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의하고 전달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신문의 문제제기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가 이제 구성됐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17일에 뭐 예비조사팀을 구성한다고요? 일단 거기까지만 합의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세월호 국정조사 예비조사팀은요. 여야 추천 각각 21명 그리고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렇게 총 46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들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17일 오전 11시에 회동을 다시 갖고 명단을 교환한 뒤에 예비조사팀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최대 쟁점 바로 기관 보고를 언제 하느냐 문제인데요. 오늘도 여전히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유병헌 전 세무구를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진 구원파 네. 기독교 복음 침례를 가리키죠. 네. 그 신도인 일명 신엄마라는 여인이 검찰에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좀 갑작스럽게 자수를 해서 좀 많이들 이게 어떤 의도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엄마로 알려진 신모 씨는 오늘 그 정오 무렵에요 변호인을 통해서 수원지검 강력부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자수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실제 오늘 오후 1시 반경에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 신 씨를 상대로 유 씨 도피에 관여한 경위 그리고 유 씨와 장남 대균 씨의 도주 경로 등에 대해서 캐물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김엄마로 불리는 김명숙 씨와 함께요. 이 신 씨는 금수원 내에서 도피 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검경 동향 파악 등 여러 가지 도피 공작과 관련해서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답게 도심 곳곳의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대로는 외곽 인천주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영등포 구청부터 경인 첫 번째 지하차도까지는 차량들이 빼곡하게 이미 이어져 있습니다. 반대 도심 서강대교 쪽으로도 신월 나들목부터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 쪽으로는 교통량이 늘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양방면 많이 밀리는 상태인데요. 우선 안양 가는 길 성산대교 남단부터 금천교
지역까지 거의 전구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도 안양교부터 양평교 사이로 밀렸다 풀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남대로 따라 강남쪽 교통량이 이미 많은 상태입니다. 남산 1호 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시속 20km 미만인데요. 지금 도심 쪽도 밀리고 있습니다. 주변 남산 3호 터널도 강남 쪽으로는 시속 20km 안팎입니다. 도심 안쪽에 테헤란로 설릉역에서 강남 소방서까지는 양방면 서행하고 있고요. 이태원에도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까지는 양방면이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총리 지명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이어서 장관들을 교체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에 따른 인적 쇄신을 일단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인사에 따른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여당 의원들 중에서 문 후보자의 사퇴를 제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개각과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 7개 부처 장관 교체했네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일 미리 발표한 한민국 국방장관 내정자까지 포함하면은 17개 부처 가운데 8명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죠. 그렇군요. 예. 이번에 발표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관료를 감소시켰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인을 좀 늘린 중용인 거죠. 예. 이렇게 요약될 수 있고, 이제 조윤선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정무수석으로, 이주영 의원이 이제 해수부 장관으로, 또 이번 개각으로 이제 최경환 의원과 김희정 의원이 이제 2기 내각에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 출신 장관이 4명이 됐죠. 예. 그만큼 이제 국민들과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개각이 기대와는 또 달리, 예,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달리한 그런 국정 리더십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기 칠남으로 상징되는 나홀로 리더십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지만 이번에도 기존 스타일을 고수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만기 칠남이도 강화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이번 개각을 통해서 하여튼 어떤 행태로든지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국회와 이 소통을 정말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집권당 새누리당하고의 이렇게 절름발이 형태의 집권당 새누리당의 모습이 계속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새로운 당정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되어야 되고요. 예. 또 세 번째로는 이 바른말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 이 개각에서 특히 정치 우리 국회에서 참여한 이런 장관들은 그런 소신을 좀 가져주시길 강력하게 바라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주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새누리당하고 청와대나 정부와의 관계에서 절름발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새누리당은 왜 이렇게 꼼짝 못합니까? 그래서 지난번 항우여 이 새누리당 당대표가, 네, 심지어 원내대표와 당대표 2년 3년 내리 우리 당 지도부의 최고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네, 후반기 국회의장 이 경선에서 정의아 의원에게 일격을 맞았잖아요. 네, 참패를 했죠. 그게 바로 이제 집권당 새누리당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들의 그러니까 심리,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걸 청와대에서도 알아야 돼요. 네. 청와대에서 알아라. 네. 네. 그다음에 그 청와대 개편에 있어서는 앞에 말씀이 계셨지만은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임이 됐어요. 이게 오히려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청와대 계획이 전제되지 않는 개각과 또 총리 인선 등으로 이 국정개혁의 새로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또 상당히 녹록치 않은 그런 지점이 돼버렸어요. 네. 막 이렇든 저렇든 그 중심에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막 그런 가운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국정 드라이버를 걸 수 있는 이제 경제 분야 쪽에서는 최경환 이 경제부총리, 네. 기재부 장관이 들어갔다는 것은 네. 충직한 일꾼이 이제 본인 측근으로 이제 네. 바로 두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도 살려야 되지만은 예. 여의도 정치 그러니까 우리 새누리당과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 박근혜 정부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을 변화시켜내고 네. 국정운영 기조도 이제 좀 달리하면서 네. 좀 우리 사회성을 강화하는 그런 박근혜 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기 칠남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진짜를 춘자로 바꿔가지고 만기춘남이라고 그러세요? 모든 걸 기춘 쪽에서 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게? 뭐 지금 우리 앵커께서 지금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우리 시청자들 아직 정치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네. 네. 저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알아보셨죠? 본인이 직접 판단하라고 그런 거죠. 네. 본인은 언론인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그리고 총리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본인이 어떤 뭐 입장을 가지는 게 좋을 것인지 그건 본인이 언론인 출신이니까 너무 잘 아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인으로서 냉철한 비판 의식과 또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서. 네.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온 분이라고 하지만은 네. 분명히 역사 논란에 휩싸인 총리 지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 후보자의 역사 인식은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분이라는 충격을 분명히 주고 있어요. 네. 아무리 교회에서 한 종교적 의미의 강연이었다고 하지만은 어떤 경우든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 식민사관을 그대로 옹호하고 미화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서울대에서의 강의 도중에 일반 위안군 문제에 대한 배상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부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아베 신조 총리하고 지금 박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지만은 네, 아직까지도 일본 총리하고 지금 자리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예. 뭐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까? 네. 바로 국민 감정이라는 건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네. 일본이 저지른 그런 역사 인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그걸 부정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적 이런 감정 그걸 또 대통령께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탈원한 입장으로 어떻게 보면 한일관계 실익이 많이 우리가 손실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국민이 감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마당인데 이 지금 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이 이제 그 정도 뭐 과거의 역사 이런 거 뭐 일부 가지고 연연해서는 안 되고 앞을 보고 가자는 취지로 아무리 좋은 취지를 했다 그러지만은 저는 그렇게 인용하고 그런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네. 지금 일본에서 아주 신났답니다, 아주. 네. 그러니까 일본 한국에 말이야, 네. 새로운 총리 지명 내조장도 뭐 위안부 배상 필요 없다고 하는 네. 사람이 되는 정도인데 말이야. 상케이 하는 거냐 이제 이런 말거리 중은 사실이죠. 네, 상케이 신문에서는 아주 그냥 헤드라인으로 뭐 바란 내용을 뽑고요. 네. 네. 네, 그런 상태. 그런데요,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그 1시간짜리 동영상 보셨습니까?
전체는 다 안 봤지만 대략 봤습니다. 네, 근데 그 새누리당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그걸 한 시간 동안 다 보고 나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다. 그래도 청문회까지는 가서 그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분위기로 돌아섰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그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런 뭐 일부 지도부에 네. 뭐 대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죠. 네.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고 또 새누리당 내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비롯한 어제 초선 의원 여섯 분의 그런 결기 있는 입장도 네.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문창근 후보자가 예.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해명과 예. 또 그동안 뭐 본인이 오직하면은 이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랬으니까. 네. 법정 대응 이전에 우리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해명을 좀 제대로 해보라 이거예요. 네. 아 그러고 하고도 국민 여론이나 언론이 네. 아 이게 뭐 정말 대한민국 총리로서 적합치 않다는 그런 국민적 여론이 확산되고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은 이거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네. 그거 저 청문회를 간다 하더라도요. 예. 네. 지금 여당 의원들께서 몇 사람이 반대를 하면 저 국회 통과 못 되지 않습니까? 아 저는 뭐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 인준안 동의안 표결 문제 가지고 지금 뭐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좀 섣부르다고 봐요. 예. 우선 본인이 과연 청문회장에 서는 게 맞는 건지. 네. 더 이상 이런 이걸 청문회장에 가서 모든 걸 밝히겠다 그러지 말고. 네. 국회 청문회장 이전에 우리 국민들께 지금 많은 언론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적극적인 해명과 또 일부 언론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바로 잡으면서 가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사퇴하라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느냐는 본인의 자유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대한민국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해야 하는 그런 국무총리가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극우와 경향에 대항해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일본 덕분에 산업화가 됐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국무총리를 맡는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일 외교의 진정성도 저는 훼손될 것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단순한 참모 이상으로 국가의 상징성을 갖는 자리입니다. 네. 일제 침략과 남북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깊은 비극이고 아픈 상처인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국무총리직을 수용한다면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일부 언론 지적 문제가 제한된 공간에서 그런 걸 갖다 이게 어떻게 잘못해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면 그렇게 정면 돌파하겠다면은 그런 적극적인 해명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청문회장에 가서 다 이야기하겠다. 이건 좀 책임있는 저는 처사가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네. 저기요, 이 오늘 그 개각 발표 난 것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좀 알아보셨나요? 간단히. 뭐 대체적으로 네. 지금 외교 안보 장관은 유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대북 정책은 뭐 지금까지 유지해오는 예. 방식에 고수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거고 네. 정치인 전문가를 안배해서 이제 박근혜 노믹스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새누리당과 또 국회에서는 상당히 이번 개각에 따른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대를 하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효주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언니, 얼라인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스톤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네.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국무총리 임명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그리고 새롭게 꾸려진 2기 내각 이르기까지 세월호 참사 이후 단행된 인적 쇄신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6895님께서는 50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내각 개편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총리 후보자는 적임자가 아닌 것 같으니 이도 저도 아닌 50점 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3884님께서는요.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라고 적으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들만 뽑은 것 같다는 생각에서 1점 깎았고 총리 후보자는 논란이 많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서 1점 깎았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동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국무총리 임명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그리고 새롭게 꾸려진 2기 내각 이르기까지 세월호 참사 이후 단행된 인적 쇄신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5062님께서는 2기 내각은 돌려막기 인사들 뿐이네 59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7525님께서는요. 역사의식이 올바르지 못한 문총리 후보자 때문에 점수 다 깎아먹었습니다. 반토막 점수만 드릴게요. 50점입니다. 점수 올리시려면 후보자 새로 뽑아야겠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네, 추첨을 통해서 의견 보내주신 분 중에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놨잖아요. 서로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배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배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배브리즈 차량용.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펀을 가졌다. 단 한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네, 뉴스 정면 승부 1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내각 개편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야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많이 바쁘셨죠? 네네. 예, 근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7개 부처 장관 그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세히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만은. 예. 특정 지역에 너무 치우쳐 있고요. 예. 국민 통합이라는 방향이 전혀 그 반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네. 특정 학교 인맥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면서 친박 인사들의 돌려막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번에 그 청와대, 어제 이제 청와대 개편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에,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을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인사 참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사 참사다? 지난번에, 네네. 안대희 총리 지명에 이어서. 네. 문창극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뭔가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진원지가 역시 청와대이고 청와대 비서실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창극 그 총리 지명자가 사퇴할 때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함께 정리돼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일에 이제 문창극 내정자가 뭐 사퇴하거나 그렇게 되면 될 때 그때 같이 김기춘 비서실장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 문창극 후보자에 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문창극 후보자는 그거 왜 안 되겠다고 그러십니까? 이 문제는 정말 그 대통령이 해도 너무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너무한 인사다? 예. 이거는 정말 그 국민 통합에도 역행하는 문제지만 역사하고 화해가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 역사와의 화해. 국민의 상식적 판단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 공직자도 안 되는 그런 인식, 그 민족에 대한 그런 이해, 우리 민족 사회에 대한 그런 어떤 판단, 민족 분단, 그리고 일제의 그 강점에 대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아픔과 고통, 모든 문제가 하나부터 끝까지 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회 인식이라고 역사 인식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이 총리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친일 총리를 세우는 것과 같은 일이고 네. 이것을 용납할 국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밀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자진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나 그쪽에 또 일각에서는 아주 강행을 하는 이제 뭐 분위기고 네. 또 네. 새누리당에서 말이죠. 그 한 시간짜리 교회에서 했다는 동영상을 봤답니다. 네네. 그걸 보니까,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문제될 네. 게 없다. 청문회까지 가자. 이렇다고 네네. 하거든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네네. 그 김영환 네. 의원님께서 혹시 그 동영상 보셨습니까? 동영상 못 봤습니다만은,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막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독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민심이 지금 흉흉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네.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거는 인사청문회고 뭐고 지금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가 네. 종결되었다. 네. 그래서 민심의 바다 속에서 이미 다 이 저 빠져버린 그런 일인데 네. 이거를 밀고 가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절대 성공할 수 없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원망이 네. 그쪽으로 화살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7.30 선거가 아주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압승으로 이기면은 야당에게는 호재입니까? 아, 정말 지금 이 총리 인준 정말 우리 인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세월호 이후에 정말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예. 웬만하면 좀 그 통과시켜줄 수 있는 후보 네. 웬만하면 우리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총리 예. 그런 장관들 예. 이거 좀 인선해 주시면 안 되는가 정말 예. 애걸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 그러면 저 야당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뭐 가만두면 뭐 청문회 해야 되고 나중에 본회의 표결해야 되는데 뭐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제 여태까지의 경험으로는 예. 청문회가 열리기가 어렵고요. 열리기 어렵다. 또 청문회가 열린다 할지라도 보고서가 채택될 수 없고요. 네네. 또 그 채택된다 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강행한다든지 국민들과 정면 맞선다든지 하는 그런 네. 무모한 생각을 좀 버리시고요. 네. 대통령과 청와대와 또 이 정부가 여당이 버리고 네. 그 국민의 민심에 순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일본에서 아주 신이 났답니다 지금. 네? 네네. 예, 일본 뭐 우익들이 들고 예, 일어나고 그랬다는데 얘기 들으셨나요? 예, 예. 예, 그분들이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총리 후보자 그 지명자가 네.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일본 총리가 돼도 손색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일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등하게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역사 인식을 새로 심어주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일단 그 외교나 이런 것은 다 이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강행하면. 네. 그리고 아까 뭐 김성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그동안 일본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국민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루빨리 사퇴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그 개각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 저 정치인들이 조금 몇 사람이 이제 입각 내지는 청와대로 들어갔어요. 네네. 그거는 뭐 그래도 이제 당청 간의 소통이라든가 정치권하고의 대화에 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검증이 좀 된 분들이니까. 예, 예.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너무 이 친박 인사들. 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을 협소하게 쓰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고요. 네. 역시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소통 문제, 네. 국민들과의 소통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이념적으로도 좀 좀 폭넓은 인사, 네. 또 발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역적으로도 국민들 좀 화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TK, PK 쪽에 지금 집중돼 있고 네. 대통령 때. 선거 때 같이 다니시던 분들을 수석으로 임명하고 네. 또 그때부터 그 같이 일하시던 분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네. 이런 식으로 거의 그 회전문 인사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을 잘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같긴 한데 역시 국민들은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네. 또 그 대통령의 리더십 같은 걸 보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역시 그 친박의 수장처럼 대한민국 5천만의 국민의 그 대표로서의 대통령보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자꾸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해수부 장관의 이주영 장관 그 유임을 했어요. 뭐 이제 뭐 수습할 때까지 이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잘하신. 아, 이건 잘했다고 보십니까? 감사합니다. 네네. 그건 모처럼 칭찬하시네요. 제가 그, 진도에 가서 네 번 갔다 왔습니다. 아, 네.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요. 아하. 그, 유가족들을 돌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해수부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이런 것을 정리하고 우리가 바로 세우는 문제와 함께 이런 자세를 가진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발탁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에 어려운 결정을 했지만 참 잘한 일로 생각하고 아, 네. 여하당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처럼 칭찬하시네요. 네. 네. 그런데요, 이 국무총리하고 이제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도대체 네. 그러면 이런 그 후보자들이 사퇴를 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 총리가 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우리나라 헌법은 이 대통령제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대통령제이지만 의원내각제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대통령제만 하면 독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라고 하면서 국회가 이제 내각을 개입하는데 관여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라는 제도도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무총리 같은 것은 국회의원들 중에 말이죠. 뭐 다수당이겠죠. 네. 중에서 네. 선임을 하고 또 네. 의원 내각적인 요소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그 내각에 포진하고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네. 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정치권에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논의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는 예, 예, 예. 문제 이것 때문에 뭐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과 네. 논의가 됐고요. 예. 또 책임 총리제 같은 것들을 공약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꼭 정치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 이 장관에 대한 재청권 같은 거 또 국정에 관해서 상당한 부분의 권한을 위임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 직언할 수 있는 총리 이런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안대희 지명자가 그런 성격을 갖고 이제 지명됐다가 또 다른 이유로 낙마가 됐습니다만은 예. 이번에는 아주 그거보다도 더 계약된 그런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예. 또 지금 딱 발탁하면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아, 예. 언론에도 많이 함합병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여당 내에도 있고요. 예. 좀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영란 그 대법관 같은 분도 국민들의 뭐 본인이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거명합니다만은 절대로 안 한답니다. 국민들의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네. 인재를 좀 널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토론하는 과정에서 역시 이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여러 가지 그 개편안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 측의 의견을 묻거나 사전에 네. 좀 조율을 하거나 그런 요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전혀 없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런 것 같고요. 네. 이번에 그 인사가 이렇게 잘못돼가고 있는 것은 예. 지난 6.4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있었던 6.4선거에 대한 평가를 잘못 내리고 있는 데 있다. 네. 여당이 참패할 걸로 생각을 했다가 네. 선방을 했다. 예, 완패는 면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보니까 네. 이게 국민들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오만하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예. 정말 진심으로 대통령을 칭찬하고 싶고 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의 맛보리 맥콜.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 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쉐보레 Find New Roads.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국무총리 임명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그리고 새롭게 꾸려진 2기 내각에 이르기까지 세월호 참사 이후 단행된 인적 쇄신의 점수를 준다면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많은 의견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